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를 열심히 지냈다 그럽니다. 근데 비가 오긴 왔는데 물폭탄이 터져가지고 홍수가 나서 집이 물에 잠기고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이거는 오래전에 동남아의 어떤 가난한 못 사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기우제 지나고 물폭탄 맞은 나라.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차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CNN의 보도에 의하면 이상 기후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이 특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뜩이나 지금 중국의 사회적인 좌절이 심하다.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 부채,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불안한데 여기다 기후마저 중국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지난 6월에 아주 이상고온 폭염으로 뭐 농작물이 마르고 난리 났습니다. 중국의 그 중원 평야면 중국 대륙 중앙에 있는 곡창지대거든요. 그래갖고 뭐 정부가 물 사용을 제한하고 저 사진에서 보듯이 뭐 농작물이 말라서 농부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아 이게 한달 만에 7월에 들어서 물난리가 나왔고 바로 그 허난성 그 지방에 물난리가 나왔고 뭐 진짜 뽀드하고 사람들을 그 구할 정도로 심한 그 물벼락을 맞았는데 그런데 허난성이 어떤 인근의 그 지방에는 단 일주일 만에 폭염 가뭄에서 홍수로 확 바뀌었답니다. 허난성 난양시는 24시간 만에 600mm 비가 내렸는데 이 지역에 내리는 연간 강수량의 3분의 1이 하루 만에 쏟아지니까 저 사진에서 보는 식으로 이재민이 수십만이 발생하고 난리 났는데 참뭐 이런 어려움은 차이나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난리예요. 뭐 이상고온도 난리고 저기 남미의 브라질 뭐 이런 나라도 난리고 미국도 난리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중국이 특히 문제가 심각한 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입니다. 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요. 2021년에 허난성 정저우에 엄청나게 홍수 피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 중앙정부는 야, 이거 특히 뭐 중국은 역사적으로 양자강, 황허강의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홍수에 대한 집중적인 그 피해 대책을 세웠습니다. 총체적인 대책을 진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힘을 세웠는데, 근데 몇년 사이에 홍수만 나는 게 아니고, 가뭄도 또 갑자기 홍수로 바뀌고, 그다음에 또 태풍도 막 들이치고, 산사태도 엄청나게 나니까 이게 자연재해의 형태가 패턴이 아주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은 조금 식계성이 재난경보가 내리고 거기다 엎친 데 접힌 격으로 하이난성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 하고 중국 해안지대 광저우 이쪽은 지금 태풍이 온다고 난리 났습니다. 두 번째가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나라도 게릴라성 호우 그래갖고 특정 지역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중국의 남부, 북부, 중부에 집중 호우가 내렸는데 이건 예년보다 두달 일찍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장마철 태풍을 기대한 것보다 빨리 오고 늦게 오고 막 난리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역사적으로 이제 뭐 홍수, 태풍 피해가 중국의 이렇게 남부나 이 중부 쪽에는 있었지만 북부 지방, 우리가 말한 만주 지방은 상대적으로 그런 자연재해로부터는 안전했대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북부까지 막이 자연재해가 확산되는 거예요. 전국토로. 그래갖고 작년에는 집중호우로 중국의 북부 지역까지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홍수가 나면 가뭄이 나면 농작물 피해가 있잖아요. 이 중국이 14억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중국이 농업국가였는데 이제 산업화를 하면서 농촌 부분에 있는 농촌 인력을 산업 인력 도시로 빼잖아요. 그리고 점점점 농업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베이징의 지도부도 틈만 나면 식량 안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중요하다고. 근데 이게 중국의 곡창지대거든요.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해놓은 게뭐 허난성, 우리말로 화북성 이쪽이 엄청나게 세계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하고 쌀하고 밀은 제일 많이 생산해요. 뭐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그냥 계속 자연재해가 집중적으로 가뭄 홍수가 막 때리니까 이게 벌써 세계 쌀값이 들먹거린다는 겁니다. 왜냐면 중국이 쌀 농사가 피가 크면 쌀을 수입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쌀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국 스스로의 식량 안보 문제가 있고, 전 세계 곡물 시장이 또 요동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가 엄청난 겁니다. 이 중국의 나라가 큰 만큼 피해도 큰데, 그 중국의 재난관리본부가 7월 12일 날, 지금부터 한 13일 전에 약 130억 불 피해가 났고, 자연재해로 3,2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그런데 이 통계는 바로 지난 7월 12일 이후에 지난주에 중국에 엄청난 홍수가 났거든요. 그 전에 통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7월, 8월 지나고 전체적인 피해를 보면 이게 엄청날 건데, 작년 여름에 태풍으로 한 250억불어치 피해가 났는데, 독일 뮌헨의 보험관계 어떤 전문기관이 그 분석하여 보면 이 피해의 8%밖에 어떤 중국의 보상 시스템으로 도와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방 세계에 비해서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취약한 겁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그만큼 피해를 입은 중국 기업이나 그 인민, 농민들이 어떤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모든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일어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셨습니까? 근데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가 차이나예요, 차이나. 그러니까 참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실가스 때문에 기상이변으로 모든 나라가 피해를 봤는데, 제일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가 차이나고, 차이나가 이런 것 때문에 자연재해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징 정부도 이걸 알고 친환경 에너지로 막 전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 전환한 것도 뭐 중국이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켰다는 거 있지만, 결국은 가스는 진짜 배기가스로 인해서 기상이변을 더이 심화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적게 하려고 중국 정부가 계속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뭐 태양광 이게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문제는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중국이 혹한이었습니다. 근데 예년보다 엄청 추웠어요. 추우니까 뭐 이렇게 뭐 난방 시스템을 공급해 줬는데, 기존 중국의 어떤 그이 난방 시스템 갖고는 부족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 LNG 화력이나 그 석유를 쓰는 걸로 부족하니까, 중국이 긴급하게 또 인민들을 죽게 떠올 수 없으니까 뭐 석탄 발전소를 뭐 폐쇄한다는데 가동식 돌리고, 이런 식으로 중국 뜻대로 이 온실가스 감축이 안 되고 이런 거니까, 이렇게 어떤 자연하고 이 친환경 자연재해하고의 어려운 그 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도 보랍시오. 감사합니다.